안녕하세요. 아트 미디 블로그 N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보이스 라이브 3의 기타 이펙터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이펙터들은 컴프레서랑 와우 이펙터 그리고 모듈레이션계 이펙터들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컴프레서 이펙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프레서는 아시다시피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여주는 이펙터죠. 방금 이펙터를 걸지 않은 기타 사운드였고요. 이번에는 컴프레서가 걸렸던 건데 조금 약하니까 좀 더 티나게 과하게 걸린 프리셋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리가 확실히 확 눌려져 있죠. 지금 건 컴프가 걸린 거고, 이제 컴프를 빼고 이런 식으로 컴프를 걸면 눌려집니다. 그리고 설정으로는 먼저 쉘숄드가 있고요. 그리고 컴프 비율을 정해주는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은 어택과 릴리즈가 있는데, 당연히 뭐 아시는 것처럼 어택을 길게 주면 당연히 컴프가 조금 더 뒤에 걸리고, 어택을 짧게 주시면은 더 빨리 걸리고요. 릴리즈 역시 짧게 주시면은 당연히 더 빨리 눌려진 소리가 풀어지고, 길게 주시면은 더 눌려져 있습니다. 그 메이크업 게인은 컴프를 걸어놓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게인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와우 이펙터입니다. 지금 프리셋은 오토 와우 혹은 오토 필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와우와우 그리는 게 오토 필터 혹은 오토 와우고, 또 다양한 프리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다른 걸 한번 써본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리셋들도 있고, 결국 이 와우 카테고리는 뭐다 비슷하게 자동으로 이제 와우가 걸린 이펙터 아니면 수동인데요. 여기 옵션에서는 얼만큼 폭을 사용할 건지, 주파수 대역을 왔다 갔다 하게 사용할 건지 정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템포를 정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BPM을 조절해서 템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입은 얼만큼 이제 이 와우 와우 하는 사운드가 사인파처럼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게 할 건지, 아니면 트라이앵글처럼 직선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할 건지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컨 혹은 포스트 있는 거는 이제 와우 와우 할때 와우로 시작할 거냐, 우아로 시작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듈레이션계 이펙터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모듈레이션계 이펙터로는 뭐 보컬 이펙터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러스 이펙터나 플랜저, 페이저 등이 있죠. 그러면은 먼저 코러스 이펙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이펙터가 비활성화된 생톤이고요. 이걸 활성화시켜주면 좀더잘 들리게 볼륨 올려보겠습니다. 좀더 티가 나는 프리셋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상과 피지가 살짝 틀어진 코러스 이펙트를 쓸수 있고요. 이런 플랜저 이펙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상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플랜저 이펙터들을 이제 사용해서
뭐 원하시는 사운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러스 이펙트 다음에는 옥타브 이펙트인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옥타브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피치를 조절해서 사용한 이펙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건 프리셋 이름처럼 한 옥타브 내린 음이죠. 믹스가 드라이 웨시라고 보시면 되고, 제로면은 당연히 생톤만 나오고 100%에 가면은 이펙트 소리만 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되는 옥타브 업입니다. 이번 거는 옥타브 두 개를 내린 사운드죠. 근데 사실 꼭 한 옥타브씩이 아니라 피치를 조절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프트를 돌려주시면은 반음씩 이펙트 음의 피치를 조절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옥타브 카테고리는 시프트로 음정 조절하는 것 말고는, 뭐 믹스로 드라이 웻 말고는 따로 디테일하게 설정할 것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비슷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12연 기타 사운드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드믹이라고 해가지고 트레몰로나 아무튼 박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펙터 카테고리인데요. 볼륨과 패닝으로 효과를 주는 이펙터입니다. 이번 거는 패닝이죠. 이어폰이나 스테레오 스피커로 들으시면은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이 트레몰로 프리셋은 볼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할 거는 디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자를 말하는 거고, 그 넵스 같은 경우는 크면 클수록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커지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타겟이 레벨 아니면 팬이 있는데, 팬으로 해놓으면 당연히 패닝의 효과가 주는 거고, 레벨로 해놓으면 볼륨 효과를 주는 겁니다. 펜을 해놓고 이렇게 기타를 치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죠. 레벨로 하면은 볼륨이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고요. 그리고 BPM은 당연히 템포고, 그리고 웨이브폼으로 어떤 식으로 음이 왔다 갔다 하게 할 건지, 그러니까 사인파처럼 부드럽게 할 건지, 스퀘어처럼 딱딱하게 딱딱 끊기면서 하게 할 건지, 소우투스 업처럼 계속 위로만 올릴 건지, 소우투스 다운처럼 밑으로만 내릴 건지, 이건 여러분께서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패라미터들을 직접 설정해서 사용하실 거면은 프리셋을 굳이 뭐 따로 정해서 할 필요 없이 바로 뭐 수동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다음은 사실 이제 이펙터는 끝이고, 버튼 맵이 있어가지고 이 6개의 버튼을, 여기 보이시는 이 6개의 버튼을 원하시는 기능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으면 이 익스프레션 페달로 뭐 볼륨 페달처럼 사용하시거나 와우 페달로 사용하시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와우 페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와우 이펙트에서 따로 설정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옵션은 프리셋인데, 요거는 이제 뭐 기타 레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기타 펜은 어디로 둘 것인지, 뭐 센터에 둘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왼쪽에 둘 것인지 혹은 오른쪽에 둘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컬 이펙트에 이어서 기타 이펙터도 제가 모든 걸 다 보여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패라미터나 아니면 조합을 해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